이 비를 가리키는 표현들이 우리말처럼 다양한 언어가 또 있을까요? 예부터 빗방울이 흩날리듯 약한 경우, 이슬비, 안개비, 또 부슬비와 보슬비, 땅을 촉촉하게 할 정도면 가랑비, 세차게 내릴 때는 장대비나 소낙비라고도 하죠. 또 가뭄 끝에 내린 비는 단비, 여름에 비가 오면 농사일을 잠시 쉬고 잔다고 해서 잔비라고도 부르며 이 비에 대한 감정과 애정을 담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달라지는 기후에 비에 대한 표현이 더 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새 여름만 되면 단시간에 걷기조차 힘들 정도로 쏟아붓는 비가 잦아지면서 이 폭포비라는 표현도 등장했는데요. 아직 사전에 오르진 않았지만 이렇게 폭포처럼 쏟아지는 비를 기상청에서는 극한 호우로 보고 재난경보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올여름 등장한 기상 신조어인 극한 호우. 1시간에 50mm 이상의 비가 퍼붓고 동시에 3시간 동안 90mm 이상의 강우가 관측될 때 기상청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극한호우 경보를 발령하는데요. 지난해 8월 8일 중부지방을 강타한 폭우를 계기로 도입돼 올해 수도권에 먼저 시범적으로 시행한 뒤 내년 5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실제로 지난 11일 오후 서울 구로구 일대 극한호우가 기록돼 이 일대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처음으로 극한호우 긴급 재난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죠. 이 기후변화로 갈수록 잦아지는 극한 기상현상, 또 다른 기상 표현이 곧 등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SN 뉴스였습니다.